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크게 읽으셔도 좋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아멘.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 후에 다시 본국으로 귀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에 걸쳐서 귀환을 했는데 3차 귀환의 지도자가 느헤미야입니다. 그 느헤미야의 사명은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것입니다.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52일 만에 성벽을 개축을 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은 것입니다. 7월 1일 수문 앞 광장에 모든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레위인들이 그 율법을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런데 율법의 말씀을 듣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듣는 것에 대한 또 감격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죄송스러운 마음에서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이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일이기 때문에 또 7월 첫째 주 나팔절이기 때문에 새해를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들으면서 눈물 흘리고 또 울었던 그런 것들을 멈추고 이제 거룩한 성일을 잘 지키고 새해를 멋지게 시작하자는 그런 취지로 눈물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먹고 마실 것을 준비하라. 잔치를 벌이자는 것이죠. 그리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나누어 줘라.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그런 모습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강조한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을 실천하게끔 하면서 성의를 지키고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이 준비하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기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자신의 삶에 엄청나게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얻으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위로받고 용기 얻고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면
힘이 되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인생에 큰 힘을 얻고 멋지게 신앙의 정로를 걸어가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 꼭 보이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신수정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원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누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누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날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앞에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도 한 번 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도 험한 시험 물 속에서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권세 능력 구원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품어주시고 아멘.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최악길에 최악길에 빠지니 뭐 캄캄한 내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품어주시고 아멘.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나를 숨겨주소서. 마지막으로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주여 나를 돌보시사
우리가 험한 시험물 속을 지날 때에도, 우리가 고난의 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건널 때에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다가와 먼저 손 내미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줄 테니 일어나 힘있게 걸어가라, 힘있게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어나 걸어라는 그 음성, 그 새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물과 같은 한날 한날을 살게 하시고 그중 귀한 이 시간 주님께 주중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 속에 예배 자리에 있사오니 은혜 충만히 받는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주님보다 더 많이 의지하며 살아왔던 것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합니다. 삶의 중심이 주님께로 향하는 매일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자유롭지 못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찬양을 하는 우리의 몸짓, 손짓을 더 이상은 뒷전으로 미룰 수 없어 11월 6일 작은 공동체 찬양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관과 부서들 잘 준비하여 참여케 하시고 감사와 사랑, 즐거움이 있는 찬양제로 이끌어 주시어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11월 17일에 있는 수학능력시험을 보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온 9명의 수험생들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잘 준비하여 만족하게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주 주중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이우혁 목사님과 반주로 도우며 수고하시는 강순아 권사님의 수고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큰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매주 수요일 시간을 내고 재능을 발휘해 사랑의 밑반찬과 그 사랑을 담아 59가정에 배달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옵소서. 받는 이들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받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어 말씀 전하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장 1절입니다. 호세아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하늘소리 오카리나 선교단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므리 왕조의 아합 가문을 예후라는 사람이 멸절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우상 숭배로 나라를 그렇게 국교화시켰던 이 아합 가문을 멸절시킨 것입니다. 예후가 그 공로로 자신을 포함해서 5대가 왕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후, 여호 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로보암 2세를 발견합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왕국 예후 왕조의 왕입니다. 41년간 통치했는데 영토를 확장을 했습니다. 군사력이 엄청나게 증강이 됐고 경제적으로도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도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갔습니다. 정치 경제적으로는 부흥했지만 신앙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 1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주전 8세기, 즉 주전 700년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남왕국에서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통치를 한 시대인데 이때 북왕국에는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북왕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언자가 호세아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북왕국에서 그 시대에 말씀을 전했던 또 한 명의 예언자는 아모스입니다. 주전 8세기에 북왕국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두 명의 예언자는 호세아하고 아모스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그대로 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가감 없이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잘 전달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예언자입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도 전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려 하다가 손해를 봐도 그대로 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은 철저한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순종의 사람들이 예언자들입니다. 그 신앙의 순수성, 그 철저함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1장 2절입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자식들을 낳으라.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으라는 것입니다. 음란한 배우자를, 음란한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할 사람은 없습니다. 호세아가 인간적인 입장에서 또 남편된 입장에서 남자의 입장에서는 생각도 해보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순종했습니다. 어떤 입장에서요? 예언자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명령하셨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적인 또 남자의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지금 순종한 것입니다. 음란한 여인 고메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남 일녀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호세아에게 이런 부당한 명령을 내리셨을까? 인간적인 입장에서, 남자의 입장에서 도저히 순종하지 않을 것을 명령하시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남일려의 이름 속에 그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하나님이 흩으셨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이스르엘은 심판의 자리인데 북이스라엘이 이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둘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지었습니다.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인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할 그러한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셋째 자녀가 아들인데 이름을 로암이라고 지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버림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이 음란한 여인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음란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세상적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하고 또 살았기 때문에 음란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이름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언약을 깨고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기 자식들에게 부정적인 의미가 담긴 이름을 짓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호세아의 이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순종의 내용을 보면서 자신의 순종을 돌아보면서 큰 깨달음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했는가? 그 내용들은 호세아에서 여러 군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만 보면 산마다 골짜기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다 제단이 있습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나무를 섬깁니다. 나무에게 묻고 나무에게 대답을 드리려고 하고요. 금과 은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경배와 영광을 우상에게 바치는 것. 이것이 주전 8세기 호세아가 예언하던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형편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어처구니 없이 하는 어처구니 없어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참으로도 기가 막힙니다. 2장 8절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우상을 만든 금과 은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우상에게 제물로 드린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복 주신 분을 섬기지 않고 그것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상을 섬기는 무지한 일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혀 하시는 것입니다. 10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복을 많이 받으면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섬겨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복이 커지는 만큼 우상도 화려했고 숭배도 더 적극적이 되었습니다. 복 주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는 배은망덕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수록 감사와 순종과 헌신이 커져야 합니다. 복을 받아놓고 사치와 자랑에 빠지고 그 주신 복을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하게 된다면 정말로 큰일입니다.
무지한 일이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절대로 정결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정말 하나님의 남편이시라는,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잘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정결함을 잃어버리면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순결한 아내가 될 수 없고 북이스라엘처럼 음란한 여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결함을 잘 간직하는 우리 하나님의 신부들, 또 하나님의 아내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런 짓을 저지르는 것이지요. 당연히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악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 2절입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으음이라.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은 십계명에 명시된 내용인데 그것을 어긴 것입니다.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으음이라 하는 말은 힘 있는 자들이 횡포를 부리는 것입니다. 약육강식,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많이 생겨나니까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한 자들의 눈물과 피를 보시며 가슴 아파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 거기에는 우상 숭배가 한 축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불의한 일들, 악한 일들을 저지르는 것이 또 하나의 축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사회적 불의와 더불어 또 한 가지 큰 죄악이 있습니다. 7장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앗수르로 가는도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은 애굽에게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것입니다. 앗수르로 가는 것은 앗수르에게 구원을 요청하러 가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강대국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없어서 북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전능함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들이 애굽으로 아수르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면서 이익을 챙기는 일, 약한 사람들의 권리와 재산을 빼앗는 일, 하나님 이외의 것, 의지하는 것, 절대로 하지 않는 정직하고 신실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호세아는 심판만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말씀도 선포했습니다. 호세아에서는 인애라는 단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애. 우리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인애. 언약을 깨지 않는, 변치 않고 계속되는 사랑. 언약을 깨지 않고 변치 않고 계속되는 사랑이 인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인애를 절대로 접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불의한 일들을 저지르고 강대국을 의지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징계하시지만 인애를 저버리시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11장 8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한 문장만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너희들을 내가 사랑하는데 아무리 죄를 짓고 등을 보여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회초리는 때리는 일이 있어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인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심판하셨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픔을 보듬어 주시고 상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테니 돌아오라고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램입니다. 하나님의 바램.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 잘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헤세드입니다.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그 인애, 변치 않는 사랑을 베풀며 살라는 것 하나님의 바람이고요. 번제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 화려하게 잘 드리는 것, 거기에 중요하지. 그거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몰두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데 외면한다면, 그런 데서 관심 갖지 않고 외면한다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봉사한다고 하면서 삶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하고 사는 것, 그것 그렇지 않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4장 5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슬이 백합화를 피게 하고 백향목의 뿌리를 잘 박히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아름답고 견고한 나라를 만들고 백성으로 세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려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호시에서는 심판의 내용이 많이 있지만 뒤로 갈수록 하나님의 약속, 은혜를 베푸셔서 새롭게 아름다운 미래를 선물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절정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인애의 하나님께서 신실함과 인애를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며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예언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애를 베풀고 인애를 실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호세아에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애를 베풉니다. 언약을 깨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택한 백성들이, 인애를 받은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을 바라시는 하나님, 호세아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주신 인애, 그 약속을 깨지 않는, 변치 않는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아,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을 인애하는 그런 모습으로 섬기고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복받는 멋진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로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고 진실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의 순종과 하나님의 인애를 가슴에 새기면서 신앙과 삶을 아름답게 가꾸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사람들 보시기에도 좋은 그런 멋진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손해가 나도 힘들어도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과 뜻을 헤아릴 때 순종할 수 있으니
순종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신을 위해서 큰 사랑 받았으니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또 자신과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을 내게 해주시고 여유를 갖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서를 또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힘들지만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호세아를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순종을 돌아보며 저희들의 순종이 얼마나 얄팍하고 얼마나 짧고 얼마나 또 가식적인가를 확인하게 도와주셨사오니 앞으로 깊이 있고 또 넓고 무거운 순종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께 엄청나게 큰 사랑 받았으니 또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관심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도와주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사랑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좋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신앙생활하며 말씀을 깊이 있게 읽으면서 또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져가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심합니다. 하나님, 동인의 가족들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영적으로도 깨어있게 하셔서 세상적인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하루하루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가꾸어 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옵시고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때문에 살맛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크신 사랑 받고 크신 사랑 실천하면서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만들어가게 도와주셔서 어디가나 사랑받고 환영받고 존경받는 멋진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기간도 하나님 의지하며 동행하며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주일 뜨거운 가슴을 안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